자, 오늘 예고를 좀 해드리긴 했었는데 반도체가 우리 산업에 우리 경제 미신형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다들 충분히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나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SK가 뭘 인수를 했다고 하고 낸드 쪽에 더 힘을 쏟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비록 내가 삼성전자를 사지 않았어도 SK하이닉스를 사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 반도체가 전 세계 IT 기업들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애플, 여러분이 사시는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역시 반도체 영향을 다들 받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최신 동향 알려주실 미래에셋 대우의 김영건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건 연구원님, 오늘 저희에게 최근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그 산업의 어떤 뭐 흐름 같은 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냥 반도체를 아주 만들기 어려운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만 우리 알고 있지만 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네. 네, 그거 꼭 오늘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영건 연구원님과 함께 어떤 내용부터 반도체에서 좀 들어가야 될지 혹시 그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요거 얘기 좀 해주셔도 됩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주, 그러니까 발표는 사실은 지난주에 났지만 네. 지난주 한 주 동안 글로벌 반도체, 특히 메모리 업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라는 반도체의 부분을 인수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 이왕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는 김에 메모리 반도체의 기본적인 업계 구조 등을 좀 한번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여기 뒤에 그림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적어도 한번 좀 지금 벌써부터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김영건 연구원과 함께 오랜만에 또 칠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네. 화이트보드에 네. 어떤 내용들이 써지는지 혹시 오디오로 듣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가능하면 비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라던가 그다음에 서버 네. 모든 것들은 다 거의 유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컴퓨터에는 모두 두뇌에 해당하는 이 CPU라는 친구가 있어요. CPU. 네, 이 친구는 뭘 하는 친구냐면은 계산을 합니다. 네. 계산. 이걸 만드는 친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인텔, AMD 잘 아시는 회사들이죠. AMD 리사수. 네. 근데 이제 계산을 하는데 뭐를 계산하냐고 하면은 데이터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는 어디 들어있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드디스크. 또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C드라이브에 이렇게 들어있죠. C드라이브. 근데 문제는 데이터를 이 친구가 전송을 해주는 이 속도가 네. 보다 이 CPU가 계산을 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계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한번 봤더니만 요즘에 한 37만 원 정도 하는 인텔 CPU의 속도가 네. 한 3.6GHz 정도 8코어면은 뭐 1초에 3.6GB 정도 계산을 하는데 초당 3.6GB를 처리할 네. 수 있다. 네. 네. 근데 최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 250MB 정도. 아, 무슨 250메가예요? 네. 언제적 얘기입니까? 요즘 저 하드디스크 한 저 2테라, 4테라씩 쓰는데요. 그거는 이제 용량, 이 친구의 덩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이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가라는 네. 부분은 이제 이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 네. 친구는 아주 고성능 밥솥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성능 네. 밥솥. 밥 짓고 싶은데 쌀이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뭔가를 하나 보충을 해서 넣습니다. 네. 그래서 보충을 해놓는 이 반도체가 요것의 이름이 D램이라는 반도체예요. D램.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D램은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네. 계산을 하겠다 싶으면은 아주 빠르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D램의 RAM이 Read Access Memory 아닙니까? 랜덤 액세스 원. 네. 데이터에 랜덤하게 접근을 네. 한다라는 죄송합니다. 의미고. 한번 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D는 뭐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다이나믹하다. 다이나믹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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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고. 근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네. 사실은 D램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행위라던가 네. 또는 워드 프로세서 네. 또는 PPT 작업, 엑셀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네. 모든 것은 D램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컨트롤 S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네.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 저장하기 누르면? 네.
네, 그래서 이쪽 부분까지가 모든 컴퓨팅 시스템에서 이쪽 부분이 필수제입니다. D램이? 네. D램은 이 컴퓨팅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제예요. 아, CPU 갈 때 반드시 D램이 따라가야 되는군요. 네. 네.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다가 낑겨놓는 이유는? 낑겨놓는 이유는? 저장하고 집에 가려고. 네, 많이 이제 네. 저장을 하고. 네. 네. 퇴근하려고 사실은 하드디스크를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친구는 이 시스템에서 보안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필수는 CPU와 D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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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이 안 나와서 네. 그냥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LP판 돌아가듯이 네.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느리고 소리가 시끄러운데 소리가 시끄럽다는 거는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소모 큽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사실은 대체하는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왔지요. 그거의 이름이 SSD. 네, 예. SSD라는 거고 예. SSD를 뜯어보면은 네. 이렇게 생겼어요. SSD 안에 이렇게 이런 반도체가 한 몇 개 들어있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거. 요 반도체 이름이 여기 낸드입니다. 낸드. 네. 낸드 반도체. 낸드를 하나 할 때 그 네. 낸드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낸드라는 반도체는 네. 같은 메모리지만 네. D램은 필수제지만 네. 이 낸드는 보안제를 또 대체하는 대체제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 다 쓰기 때문에 이제 필수제처럼 생각은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안제라는 거죠. 네, 보안제 대체제. 물론 우리나라 분들 특히 네.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쓰지만 네. 아직 전 세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특히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쪽 부분에서는 아직은 용량 전체의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아, 그렇습니까? 부분입니다. 네. 대부분은 하드디스크에 아직 데이터 저장돼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D램과 낸드가 뭐다라는 정도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완벽 이해입니다. 네. 뭐 하나도 네. 이해 못할 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네. 반도체라는 거는 방금 우리가 본 이제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 네. 비메모리가 또 위에 있겠죠. 네. 메모리가 아닌 용어를 소위 이제 뭐 비메모리라는 네. 용어로 쓰긴 하는데 네. 비메모리. 그래서 메모리 중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게 D램과 낸드. 낸드가 있었죠. 네. 그래서 비메모리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말씀드리면은 CPU 같은 게 있고요. 이거를 만드는 친구가 이제 인텔, AMD. 그 다음에 비메모리 중에서 대표적인 게 AP. AP. 네. 휴대폰에 퀄컴. 들어가는 거. 네. 네. 퀄컴이 주로 만들고, 그 다음 GPU 많이 아시죠? 아, GPU, 엔비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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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이쪽 이런 업체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을 한번 보면은, 네. 반도체 전체 시장이 한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 작년 기준으로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4,200억 네. 달러 한 500조쯤 되네요. 네. 네. 비메모리가 약 한 메모리가 아닌 것이 네. 한 3,000억 달러 정도 메모리가 한 전체 한 1,000억 이 정도 시장 규모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D램의 시장 규모가 약 한 이 정도 그다음에 낸드의 시장 규모가 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램을 하는 업체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네. 하나가 삼성전자, 하나가 이제 SK하이닉스, 네. 하나가 이제 미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있고 네. 이거의 시장 점유율이 이 삼성전자가 한 45%, 지금 한 29%. 지금 한 23%. 네, 설명을 쭉 해주고 계시면 제가 한번 네. 아, 카메라를 잘 한번 만져갖고 화면을 네.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 계속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낸드를 하는 업체들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1위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2위가 도시바라는 회사가 있는데 도시바의 이름이 이제 키옥시라는 회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바와 같은 팹을 공유하는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텔,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 부분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한 33% 정도, 그 다음에 도시바가 한 19% 정도, 웨스턴 디지털이 한 15%, 네. 나머지 업체들이 약 10% 정도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딜은 그러면은 네. 이 인텔의 10%와 SK 하이닉스의
10%가 합쳐지는 그러한 M&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업계에서 현재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한 6위권 정도에 머물렀지만 네. 양사가 합쳐졌을 때 2위권으로 도약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네. 사실은 이 낸드라는 것은 또 이용할 수 있는 적용되는 분야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낸드는요? 네. 네. 낸드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모바, 네. 모바일 시장에 적용이 되고 네. 그 이외가 아까 말씀드렸던 SSD라는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SSD도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컴퓨터에서 사용하시거나 그다음에 게임기에서 사용하시는 SSD를 흔히 이제 클라이언트 SSD다. 라고 표현을 하고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이 또는 기업체가 사용하는 SSD를 엔터프라이즈 SSD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진짜 무슨 대학 강의 같다. 네. 네. 근데 이제 전체 이제 용량 비중으로 했을 때는 네.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비중이 한 40% 되고요. 낸드 전체 시장에서. 아, 모바일 시장 안에 들어가는군요. 네. 클라이언트 SSD가 35% 정도. 네.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SSD 25%인데요. 복잡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가 중요한데 네. 엔터프라이즈 SSD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44%. 44%. 네. 여기서 인텔이 네. 27%.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한 7% 정도. 이거 어떻게 외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오기 전에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네. 다 외우고 계시죠? 그렇다고 네. 하면은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인텔의 네. 27%와 네. SK하이닉스의 7%가 네. 합쳐지면은 이쪽 엔터프라이즈 SSD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정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의 시장 점유율 증가 효과보다 네. 네. 훨씬 더 큰 아, 이쪽 분야에서의 진출을 좀 더 네. 가속하기 위해 이번 딜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쪽 분야는 어느 정도 조금 뭐 스마트폰이 많이 팔 급격하게 많이 팔리진 않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보면은 네. 이 클라이언트 SSD는 좀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격 경쟁이. 네. 그런데 이 엔터프라이즈 SSD라는 이 부분은 가격 경쟁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인텔과 SK하이닉스의 이번 합병은 네. 상당히 엔터프라이즈 SSD의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진입 장벽이 좀 있다는 거는 어지간한 회사들은 설령 만든다 해도 기존의 회사들이 잘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정 네. 안정적이고 이제 컴퓨터에서는 쓰다가 조금 에러가 나도 좀 이제 가슴이 아플 정도지만 네. 대규모로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에서 에러가 나면은 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SSD를 마지막으로 이제 구별을 두 개로만 딱 하겠습니다. 네. 하나가 핫 스토리지고요. 핫 스토리지. 네. 하나가 콜드 스토리지입니다. 네. 이 핫 스토리지는 네. 오늘 3프로 TV 촬영하시면은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수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깊숙이 보관하면 안 되겠죠. 아, 계속 꺼내 볼 수 있어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핫 스토리지라는 데 주로 보관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럼 20년 전, 10년 전에 찍었던 졸업 사진 같은 경우 올리신 경우들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잘 안 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페이스북에서 콜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가끔 보면 페이스북에서 옛날 사진 막 이렇게 올리다 보면 한참 네. 시간이 걸릴 때가 좀 있는데 그게 네. 콜드 스토리지에서 꺼내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그렇다고 저는 뭐 100% 맞진 않겠지만 네네. 그런 경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 특히 네. 인텔이 여기서 콜드 스토리지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인텔이 네. 네. SK하이닉스는 이 핫 스토리지에 어떻게 보면 그나마 강점이 있고요. 부가가치는 핫 스토리지가 더 셉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사실은 대체되는 앞으로의 잠재력을 봤을 때는 네. 핫 스토리지는 꽤 많이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 콜드 스토리지는 네. 하드디스크 이 콜드 스토리지는 속도보다는 사실은 싸게 저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용량 큰 게 좋은 네. 거죠. 싸고.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쌉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대체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보완점을 각각 네. 나가는 사실은 되게 괜찮은 딜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딜의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이번 딜 SK의 딜의 세 가지 영향. 네. 물론 네. 하이닉스한테 첫 번째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SSD의 구조를 잠깐 뜯어서 간단하게 보여 드렸는데 SSD는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낸드가 들어 있고 네, 조그만한 거. 네. 낸드라는 반도체가 들어있고 낸드의 데이터를 잘 저장하도록 또는 안정적으로 저장하도록 여기 이제 컨트롤러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네. 이 컨트롤러를 하이닉스도 잘 만들지만 네. 인텔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하이닉스는 낸드를 잘 만들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낸드를 잘 만드는 회사와 컨트롤러를 잘 만드는 회사. 그래서 이 컨트롤러와 관련된 기술과 특허 등을 이번 기회에 보유하는 게 하이닉스로서는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의 그 부분을 인수를 하면 그 기술도 다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까? 네, 그게 이번 딜 구조가 이제 2021년까지 1차로 대금을 납부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2025년까지 마지막 대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1차 대금을 납부할 때 이 컨트롤러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2차로 납부를 할 때 네. 이 낸드와 관련된 부분을 마저 가지고 옵니다. 그 말은 급한 거 먼저 갖고 오고 중요한 네. 거 먼저 가져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갖고 오고자 하는 그 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뭐 여러 목적들이 다 같이 숨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낸드라는 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디램은 아까 필수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낸드는 대체제의 성격이 강한데 아직 이 친구들은 지금 플레이어가 세 개로 거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네. 이 세 개 합쳐서 95%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 업체들은 아직은 업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라든가 수량 경쟁을 아직 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네. 지금 외형을 잘 키워놓은 것은 SK닉스한테 상당히 좋은 한 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오히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졌으면 아마 못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업황이 네. 어려워지면.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업계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요인과 단기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업황이 과점화가 됐다는 게 컨솔리데이션이 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여섯 분 계시다가 낸드 하시는 사장님이 다섯 분으로 줄어드셨죠. 네. 그 말은 그 의미는 사실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낸드의 경쟁이 심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새 업체는 여기 보시는 이 잘 나가는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이 친구들의 영업이익률이 통상적으로 20에서 4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거든요. DRAM이요? 네. 낸드는 마이너스 10에서 한 20% 정도 나옵니다. 마이너스 10이 왜 나옵니까? 일부 아직까지는 손실을 좀 일시적으로 보는 업체들도 좀 있고요. 믿지고 팔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물론 이 디램과의 연계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미치고 팔아도 디램한테 기여하는 분은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디램이라는 이런 알짜 사업을 같이 하지 않는 업체 같은 경우는 과연 디램 랜드 업황이 경쟁이 심화됐을 때 네. 어떠한 전략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네. 디램을 안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낸드 업황이 앞으로 좀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여러 가지 힘들어질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 또 정리될 회사도 나올 수도 있겠군요. 아무래도 네, 뭐 사라진다기보다는 네. 뭐 연합을 형성한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혹시 뭐 이따 다시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저렇게 저 낸드고 디램이고 막 많이 좀 가져가잖아요. 네. 외국에서 이거 견제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이거 한국이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거 너무 한국에 몰빵이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안 합니까? 근데 이미 경쟁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기술적 경쟁에서 밀려서 나라들이. 네. 과거에 이제 한국과 이런 업체들로 정리가 되기 전에 네. 크게 이 디램이라는 거는 크게 유럽, 그다음에 일본, 미국, 한국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과 유럽이 정리가 좀 되고 그다음에 미국 업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업체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업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그 어려운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네, 네, 네. 미국이 안 했다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정도를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각 회사별로.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시장 업황은 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한 것의 의미도 저희가 좀 짚어본 것 같습니다. 네. 짚어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은 또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 많으실 게 이제 메모리 앞으로의 수요와 네.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메모리의 수요와 업황. 네. 네. 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메모리 업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수요적인 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요는 메모리 수요는 크게 이제 서버 쪽과 모바일 쪽이 있는데 서버 쪽의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조정 구간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에서도 4분기에 서버 업황은 다소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네. 라고 코멘트를 했고 인텔, 그러니까 서버의 CPU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텔 같은 경우도 4분기 때는 역성장이 일어날 것이고 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정부 투자라던가 그다음에 기업체들의 인프라 투자가 조금 둔화될 거기 때문에 네. 코로나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그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버 업체는 단기적으로는 서버향 메모리는 부침을 겪을 수 있는데 네. 반면에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들의 실적과 동향을 봤을 때는 구조적인 성장은 아직 지속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애플이 인터넷 비즈니스 잘 아시다시피 수개 분기 정도 동안 YOY로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스트리밍 가입자 수가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최근에 다시 한 3개 분기 정도는 20%대의 스트리밍 가입자 수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일간 액티브하게 접속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좀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네. 최근 1기, 3기, 3분기 정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 분기보다 늘고 있다? 전년도 대비 늘었다는 거예요. 전년 겁니다. 대비도 네. 늘었습니까? 분기별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애플이라던가 넷플릭스가 아마존 클라우드의 최대 고객 중 하나거든요. 네. 그 말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버 투자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네. 구조적으로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버에 대한 투자가 동반이 돼야 될 것이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한 부분을 촉진하는 게 이제 저는 교체 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체 주기? 네. 교체 주기가 스마트폰이요? 서버에 대한 교체 주기인데요. 서버에 대한 교체 주기? 네. 그게 그 인터넷 서버 붐이 일어나기 전에 네. 한 14, 15, 16년 네. 때의 평균 서버, ODM 서버라고 하는데요. 네. ODM 서버가 평균 158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158만 대? 8만 대. 네. 근데 2017년 때 서버에 대한 급격한 투자가 일어나면서 네. 2017년에만 72만 대가 추가로 팔렸어요. 158 더하기 72만 대. 네. 그리고 2018년 때는 거기에서 또 30%가 증가했고요. 네. 즉 2017년, 18년 때에 얘가 그동안에 평상시 사용했던 서버보다 급격하게 많은 서버 수요가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 부분이 지금 24시간 동안, 4년 동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2021년에 정도 되면은 그 서버를 교체할 시기가 온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 교체 주기를 또 촉진하는 요인은 네. 인텔이 내년에 이제 서버용 CPU를 신제품으로 낼 것 같습니다. 아, 인텔이 CPU를 바꾸면 그에 따라서 DRAM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아주 뭐 그 기존 계획에 맞게 딱딱 인텔이 제품을 내놨으면은 네. 이렇게 임팩트가 크게 없을 수 있는데 네. 인텔이 한 몇 번 정도 미뤘습니다. 그래서 바꾸면 바꿔야지 하는 서버 수요가 누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아마 2021년에는 대대적인 서버 수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가격 올라갈 거란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거는? 역시 이것도 그 서버 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른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슈가 피해갈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대신에 1, 2분기 때 수많은 업종들이 이제 역성장을 하는 반면에 네.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업체들이 네. 많이 사재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 때는 실적이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1, 2분기 때 급격하게 반도체를 좀 많이 사가다 보니까 3, 4분기 때 그만큼의 세트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네. 그동안에 많이 사놨던 메모리가 조금 창고에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잠깐 오르는 탄력을 받지 네. 못하고 있는데 네. 제 판단으로는 가격 하락은 내년 1분기까지는 지속될 걸로 보이지만 내년 1분기? 네. 네. 가격 하락과 투자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서버 수요도 좋고 네. 그다음에 모바일량 수요도 뭐 5G 수요라던가 그다음에 애플량 수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 수요가 좋은 반면에 공급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2019년, 2020년 연속적으로 D램을 대표한 공급업체들이 캐펙스, 설비 투자의 규모를 줄여왔습니다. 네. 2019년 때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그 불황이다 해가지고 많이 업체들이 공급을 줄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미리 넣어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번 2년 동안의 설비 투자를 조금 축소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설비 투자는 정말로 유의미하게 공급량을 조금 조절하는 수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낳게 되냐면 네. 아직도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업도로 가격이 오른다 오른다 해도 안 오르는 네. 거죠.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맞지만 네. 앞으로 저는 그 내년 1분기까지는 네. 공급이 늘어나는 그 속도보다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수요의 속도가 더 빠르다? 네. 네. 절대적인 공급량은 여전히 수요량보다 많지만 네. 수요량의 증가량이 공급량의 증가량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폭은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막 늘어나는 거는 혹시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볼 때 뭘 보면 아 수요들이 막 늘어나고 있구나를 혹시 좀 캐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초반쯤에 코로나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막 저 노트북 많이 산다고 줌 네. 많이 본다고 네. 뭐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반도체가 많이 팔리겠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시그널들이 혹시 좀 있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아 반도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수요가 네. 느낄 수 있는 뭐 지표 같은 게 혹시 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아이폰 판매량입니다. 아이폰 판매량? 네. 아이폰이 12 시리즈가 이번에 이제 신제품으로 나왔는데요. 네. 그 아이폰이 생각보다 업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네. 그다음에 서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서버를 살까 말까 고민일 거예요. 네. 서버 D램을 살까 말까 고민인데 네. 생각보다 아이폰이 잘 팔리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중국에서의 그 화웨이를 대체하는 오포, 비보, 샤오미의 네. 마켓 쉐어가 올라가는지 네. 그 부분이 월별로 저희가 이제 트래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두 가지 요인이 이제 가세가 되면 네. 서버 D램을 입장한 D램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네. 이쪽으로 D램을 늘려야겠다라는 경향이 나타날 거고 네. 그럼 공급 할당량을 서버 D램에서 어떻게 보면 모바일 D램으로 옮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서버 D램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마조마한 거죠. 본인들한테 많이 할당됐던 그 D램이 네. 산 것보다 줄어든다는 거는 가격에서의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서버의 주문량이라던가 네. 그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트래킹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대신에 상대적으로 그 애플 판매량이라던가 네. 중국에서의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좀 면밀하게 보시면은 업황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이폰이 몇 대 정도 팔렸다 이러면 많이 팔린 겁니까? 일반적으로 아이폰은 통상 1.5억대 전후로 팔리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근데 특히 주목하는 판매량은 아이폰 전체 판매량이라기보다는 아이폰이 이번에 특이하게 그 기존에는 4GB의 D램을 탑재했거든요. 4GB짜리. 네. 네. 근데 이번 12 모델 중에서는 두 개의 모델을 6GB로 50% 증량을 했어요. 그 프로랑 프로 맥스죠, 그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제 추정에 의하면 내년에 한 8,500만 대 정도 팔리면 네. 아이폰 역사상 D램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한 해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8,500만 대 넘어간 9,000만 대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무조건 수요가 이거 폭발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9,000만 대가 아마 확인되는 순간은 네. 이미 업황에 다 반영이 끝났을 것 같고요. 4분기 정도에 4분기 중에 네. 좀 수요가 어떤지 아. 그다음에 D램의 가격 동향이 어떤지를 좀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D램 가격이 하락폭이 축소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주는 사실은 가격이 오를 때 사면은 늦는 거가 너무 동의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하락폭이 축소되는 구간이 정석적인 비중 확대의 시기고요. 하락하는데 하락폭이 약간 줄어든다 싶을 때가 오히려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4분기 때가 3분기의 가격 하락보다는 네. 초폭이라도 축소될 걸로 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1분기 때는 조금 큰 폭으로 더 축소될 거고요. 네. 2분기 때는 이제 D램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사실은 지금 4분기가 또 네. 지금 사야 되네. 네.
항상. 네. 아, 이렇게 게스트 분들 전문가분들 나오실 때마다 지금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희한하게 저희가 지금인 분들을 모시는 건지 아니면 나오시면 원래 다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지금이라고 그래서 제가 또 지금 계좌가 20종류가 넘습니다. 지금 종목이. 네.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문가분들도. 네. 네. 여튼 이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시점쯤이 매수할 때는 좋은 시점이다라고 네. 판단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이 대체로 지금으로 판단하신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사긴 사야 되는데 어디를 사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삼성, SK, 하이닉스 사면 됩니까? 아니면 괜찮은 저 판단들이 더 다른 나라에도 좀 있을 수 있습니까? 메모리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가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사실은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네. 그 업체도 아까 뒤에 보시다시피 낸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낸드만 하고 있는 비즈니스보다는 디램 비즈니스에 좀 익스포저가 큰 회사들. 디램 영업이익의 디램의 영향력이 가장 큰 회사는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반도체에 확실히 베팅하고 싶다면 다른 거 없는 마이크론 아니면 SK 하이닉스 훨씬 더 낫다는 거군요. 삼성전자는 뭐 워낙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니까. 반도체의 비중이 삼성전자도 크긴 하지만 네. 메모리 반도체 특히 디램의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혹시 SK 하이닉스는 뭐 인텔 거 너무 저기 좀 사느라 돈이 좀 딸리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돈이 뭐 넉넉하진 않죠 사실은. 네. 그런데 시장에 무리를 줄 만큼의 그 정도의 자금 조달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오히려 긍정적인 면은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곡간이 아주 풍성했다면 네. 인텔을 사고 남아 돈이 아주 많이 남았다면 디램에도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디램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디램 업황의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곡간이 적절한 수준이 디램 업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혹시 가격이 지금 사기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까? 마이크론이 사실은 미국장이 워낙 강세를 보이면서 네. 하이닉스가 빠진 것보다 마이크론은 거의 안 빠졌어요. 사실은 에이.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조금 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향후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마이크론 같은 큰 회사들을 사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 나는 이제 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제 그래도 조금 많은 퍼센트의 수익을 이제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꼭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뭐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만 하이닉스도 뭐 많이 막 엄청 오른 것 같아도 뭐 20%, 30% 이렇게 오르면 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액수라는 걸 뭐 전 인정합니다만 네. 예를 들면 그 반도체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막 50%, 100% 이렇게 막 오르니까 네.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나 이런 생각을 이제 잠깐씩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혹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투자를 하고 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네. 사실은 지금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는데 네. 밤에 이렇게 잠을 편히 주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네. 적절한 비중을 좀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고 경험적으로는 사실은 반도체 업사이클에는 네. 서플라이 체인도 올라가지만 반도체 메모리 소자 업체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두 배간 경험이 있습니다. 네. 무슨 경험이? 두 배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친구들도 사실은 오르면은 네.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네. 하이닉스가 두 배 간 거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 대신에 큰 폭 안 떨어지고 오르기 때문에 마음고생은 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저 김영건 연구원님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짜릿짜릿합니다. 네. 예, 그 뭐 한 달 새에 막 두 배 되고 이러면 하이닉스 같은 친구들 볼 수가 없는데 이건 잘못된 투자 태도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항상 안전. 하게 안전장치를 꼭 마련하시고 아주 소액 정도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아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김영건 연구원님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 탄탄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다 머릿속에 이렇게 놓고 다니시는지. 아, 우리 김영건 연구원님을 김영램으로 불러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영램. 네. 네. 이제 D램 필요 없다. 김영램이다. 네. 네. 그만큼 우리 김영건 연구원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말씀 드리면서, 머지않은 날 다시 한번 좀 뵐까요, 우리? 네.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김영건 연구원님은 가시기 전에 저 명함 좀 하나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만간 다시 벨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